병신 새끼 하나가 와가지고 또 댓글을 달고 있어요. 시기 읽어보죠 일단. 본인부터 잘하시길 바랍니다. 파사모 제명당하고 남의 계정으로 염탐이나 하는 분이 정말 입에 담기도 더러운 일들은 아직 입에 담기도 더러운 일들은 아직 잊혀지지 않았어요. 다들 확실하게 확인하세요. 일단 뭐 한글 자체를 못하는 돌대가리 새끼. 그리고 또 하나는 파사모 제명당하고 남의 계정으로 염탐을 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염탐이란 말이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한글을 아예 할줄 몰라요. 돌대가리 새끼라는 거죠. 염탐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몰래 남의 사정을 살피고 조사함, 염탐을 나가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몰래 보진 않잖아요. 방송에서 대놓고 보지. 그러니까 염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새끼가 염탐이나 하고 다니는 거죠. 제 계정에 와가지고 몰래 염탐이나 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더러운 일들이라 그랬는데 뭐 더러운 일을 한 적이 없죠. 그리고 나나 거지냐. 제가 그 로또 그 2등 몇 등이 3등 된게 있어요. 3등 그거 올렸는데 그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와서 만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많이 나온 조회수인데, 이런 한심한 몰카와 강제 브리딩은 이제 안 하시나요? 이런 몰카와 강제 브리딩은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브리더로서 지향해야 되는 아주 좋은 거죠. 몰카는 한 적이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강제브리딩이 나쁘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럼 강제브리딩이 왜 나쁜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무조건 나쁘다. 자기 생각이 없는 병신 같은 새끼. 이씨부터 본인 이씨부터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딸 사진 걸어두고서 미성년자 성희롱 장애 미아도 남자가 여자에 대한 성욕이 있다라는 거는 아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죠. 적어도 저는 숨어서 딸다리를 치거나 변태 같은 성행위를 하고 살진 않아요. 아주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고 정상적인 육체와 정신이 건강한 성적으로 아주 자리 잡은 사람이에요. 제가 뭐 바람을 핀 적도 없고. 오히려 자기의 성욕을 숨기고 겉으로는 나는 성욕도 없고 여자도 싫어. 아, 여자를 안 밝히면 남자가 그 정상인이에요? 그래서 정신병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해요. 저는 가끔씩 이제 20대, 30대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뭐 자기가 성욕이 없다. 딸딸이를 안 한다. 이런 좀너 병원부터 가봐. 어떻게 성욕이 없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욕이 없는 게. 그거를 부끄러워하는 이 문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정말 끼리끼리 잘 모여 계시는 게 보기 좋네요. 미성년자 성희롱 장애면 또 이런. 이게 이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제가 뭐 그런 책들을 보진 않아서 잘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쓰는 일명 프레임 씌우기 그런 거죠.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그냥 막 풀어내는 거죠. 이런 새끼들이 아주 개새끼들이에요. 개새끼들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사실이 아닌 거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건데, 잘못 골랐죠. 상대방을 잘못 골랐어요. 방송 스타일이 님 말씀처럼 좀 역겹네요. 역겨우면은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말하지만은 역겹지만 제 방송이 좋아서 1387명이 구독 중이고 그런 채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어울리지 않는 북한에나 가버려야 되는 그런 새끼들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제가 건강하지 못한 혹은 비열한 그리고 남한테 10원이라도 부당하게 돈을 받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증거는 당연히 없고, 그냥 제가 부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고 다닌다. 당연히 차단 박아놨습니다. 방금 차단은 박아놨습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저보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악플이나 달고 다니고 이런 사실이 아닌 댓글이나 달고 다니는 새끼들이 더 병신 같고 한심한 사람이라는 거를 정상인들은 알고 있습니다.